네, 원전 관련해서 네. 또 이제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당연히 네.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을 네. 받았기 때문일 텐데요. 네. 뭐 관련 이슈 뉴스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주가 약해요. 네. 주가 좀 많이 약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좀 뭐 네. 보성 바우트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. 뭐 보성 바우트, 일진 바우트 쭉쭉 있는데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셔야 돼요. 네.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그 원전에 대한 관심 있는 게 아니죠.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. 뭐 유럽 같은 게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SMR 기준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라고 기존에 본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수익을 남기시는 걸로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. 네. 그럼 이번에 좀 빠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해보면은 꾸준히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. 고리 2호 원전 연장 가동 전망 이런 부분 나와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쭉 모으는 또 하나의 이슈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건 큰 그림으로 봤으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관련 종목들 급등했다가 빠진 종목들은 네. 최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. 네,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자, 한 세 종목 정도 많이 있는데 네.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진파워 좀 보겠습니다. 일진파워는 한번 이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. 한번 급등을 좀 하고 난 뒤에 주가 이렇게 밀려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초반 전후에서는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현재로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우진입니다. 우진도 비슷한 양상인데요. 우진 같은 경우에는 만 원 초반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추가 매수 여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가격 조정이 나올 때가 매수의 기회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요. 자, 달리 이 두 종목과는 달리 대단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. 한신기계입니다. 한신기계, 네. 예,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쭉쭉 가고 있죠. 그죠? 끝이 네.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그죠? 네, 그래서 이제 한신기계까지 봤을 때 하여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관련된 종목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네. 함께 더불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뭐 지금 언급하신 종목 중에는 아름다운 종목이 아마래도 픽하신 네. 선정하신 종목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네. 유심히 볼까요, 그 종목을? 네, 대단히 아름다운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. 제가 왜 멘트를 그렇게 했는지 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네. 네, 시장 상황이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이 일단은 좋다라는 거예요.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아 보이고요. 회사 자체의 어떤 적정 가치, 재무적인 적정 가치로 봤을 때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. 되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. 현재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여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런 내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 이 세 박자가 골고루 잘 맞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인다. 대단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신기계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3박자에 실적도 들어갔잖아요. 그렇죠? 네. 네 실적도 네, 좋습니다. 실적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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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적까지. 실적하고 네. 수급하고 차트하고 3박자 골고루 들어갑니다. 좋다. 네. 네. 좋습니다. 저 한신기 매매 전략 마무리할까요? 네, 네. 지금 뭐 12,350원인데요. 사실 목표가는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는데요. 시장의 의견이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15,000원까지 추세 대응하자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. 하방만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하방만 만 100원만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만약에 만 1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주가 흐름이 약해지는 거거든요. 그때는 손절하시거나 비중 축소하고 다시 대응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을 수반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테마 이슈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이었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